역대상 13장에 갑자기 또 법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그, 이 13장하고 지금 사무엘서 저희가 했던 게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사무엘서가 저희가 했던 게, 여기 있네요. 예. 지금 이 사무엘하 6장에 이제 저희가 했는데 제가 달아놓을 테니까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면 좀 더 자세한데, 요 이제 오늘 요 이야기는요.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목적을 예. 갖고 역대기를 기록했기 그렇죠. 때문에 특히 이제 네, 뭐 네. 제사와 성전 중심의 기록이라고 예, 생각을 예, 하면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법궤를 옮기는데 지금 12장에 보면요. 12장에 이렇게 보면 이 군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 군사들이 쭉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에 온 이 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은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내 이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자, 여기서 보면 이 지금 어째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법궤는 사실 이 레이 사람들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이 법궤를 그 모셔오는데 레이 사람들이 오지 않고 누가 왔어요 지금? 지금 천부장, 백부장 예, 군인들이 왔어요. 이렇게 왔던 거예요. 네. 이제 군인들이 어디에 지금 군인들이 지금 우리 지도를 보면요. 군인 이제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기랏. 예. 이 기랏. 군인들이 온 게 예.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왔는데 군인들과 의논했다 했잖아요. 예. 지휘관들과 이제 예. 의논을 했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이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예, 그러니까 지금 사울 때 이제 빼앗겨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못 섬겼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무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때야 뭐 여론이 뭐입니까? 신문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지금 SNS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일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겠죠. 네. 5절요.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온 시내에서부터 하마드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야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이게 상당히 이 지금요. 이게 시온 시내 애굽 밑그 이게 어디 하마드 어기는 쫙 북쪽이거든요. 네. 이때까지 여기 사람을 모아서 이게 다윗이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게 뭐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자기 혼자 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이스라엘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야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제 그 사무엘 하에는 바알레 유다 이렇게 나오죠. 네, 얘는 기랏 야아림. 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게 지금 번역이 뭐 좀 이렇게 뭐 이제 원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번역을 했는데 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그러니까 두 그룹 사이에 예.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렇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들은 이렇게 그룹 우리에게 신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을 가지고 우리말로 완벽하게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하나님의 계를 새수레에 네. 싣고 네.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자이가 여기에서 이제 우사 그러니까 아까 개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메어오려 했죠. 예, 개를 옮겨오자 할 때 이제 예. 옮겨오자 할 때 이 사람들이 벌써 자기들 준비를 다 해놨어요. 다윗은 사실은 이거를 메어오려 그러니까 했다 이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저기 사무엘라 6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대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러니까 소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 군중 속에 왔는데 그랬어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후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네. 여호와께서 후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후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게 이제 베레스라는 이야기는 유다의 아들 중에 베레스라지. 왜 이름 베레스를 지었죠? 터치고 나왔다. 예, 근데 그 말은 여기서는 찢었다. 이제 그 말이에요. 베 이제 우사의 몸, 우사가 죽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베레스 우사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도 영어 이름이에요. 페레즈라는 이름이 그 스페인에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이름을 따가지고. 근데 이 이름 자체는 이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좋은 뜻은 아니에요. 찢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개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개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500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이게 사무엘 하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오벳은 섬기다는 이야기고 에돔은 지금 어디야 지금 에서 지파를 이야기하죠. 에서 족속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이름을 볼 때 지금 소위 말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에돔의 그렇죠? 원주민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드 사람이라 돼 있잖아요. 네. 가드 사람은 또 에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뭐 에돔의 종으로 팔려갔는지 어쨌는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마 그 다윗을 섬기러 온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섬긴 군인 중에 누구예요? 우리아 사람. 우리아 사람. 예, 우리아 사람. 헷사람. 우리아가 이제 우리아가 있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세 달 동안 어떻게 복을 어떻게 내렸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역대상 13장이 짧지만 이제 갑자기 이제 성전 이야기를 할 때 이 다윗을 이제 데리고 온 이유가 그동안 또 여러 족보도 있었던 이유가 다 뭐냐? 이제 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려는 어떤 이제 그 돌아온 그 누구죠? 저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네. 그 역사가들의 그 열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